세스도 1대0으로 세스도 1대0으로 지우고 앞섰습니다. 과연 신조 신정민이 원래 해왔던 것처럼 KOR의 부활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번호에 큰다는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2대0으로 팀을 쫙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KOR팀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주진철 선수의 진영은 10시입니다. 10시 주진철. 그리고 같은 팀의 신정민 선수의 진영은 가로방향이에요. 2시 테란. 아, 이에 맞서는 지조팀의 변형태는 4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재훈 선수의 진영은 8시요. 일단은 뭐 같은 팀들이 다 가로방향에 있죠. 남북 진영입니다. 그러네요. 저 위쪽에 KOR 아래쪽에 지오입니다. 네, 뭐 아까 그 플러스 팀의 막 팀플레이 상황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우리 팀이 양옆에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변수의 여지가 좀 없어지죠. 네. 저구 테란 저구 테란인데 이제 어떤 작전을 준비했을지 뭐 테란 쪽이 좀 관심이 갑니다. 저구의 초반 활약도 중요하고 뭐 초반 빌드는 뭐 부드러운 플레이로 항상 변함이 없고요. 특히나 그 이런 위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중앙 힘싸움을 펼치더라도 자신과 같은 팀원과 합류하기가 쉬워지고 또 하나는 초반에 빠른 뭐 저글링으로 상대팀의 테란을 흔들어주는 데는 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노란색이면 신정민 선수 진영이에요. 변형태. 이건 오버로드들이 상대편 뭐 저거 진영 위에 둥둥 떠다닐 테고요. 네. 지금 뭐 위아래로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하고 있죠. 양쪽 다요. 저그도 똑같고 테란도 똑같고요.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건지 또는 차이를 만들어낼지. 슬슬 저글링들이 나오면서 달라질 겁니다. 게임스코어 1대0으로 지옥 앞서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항상 단순한 어떤 조합과 물론 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야 어떤 끊임없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만 지켜보는 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패턴의 어떤 경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그 선수들의 어떤 변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변해야지 이겨요. 이기기 위한 변화입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승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버링들이 중앙 쪽에서 모이죠. 꾸준히 대치 상황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저그의 역할, 테헤란이 진출하기 전까지요. 네. 특히 우상국맵은 저그 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나기 선수가 이겼을 때도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거고요. 네, 결정적이었어요. 김남기 네. 선수의 그 저글링 플레이는. 또 서로의 저글링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치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군의 시야를 볼 수 있는 또 테란들도 아 저글링이 거기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머린 생선을 몇 마리 해야 될지도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커맨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배럭이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저글링 저렇게 대치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네, 투팩으로 간 것은 변형태였고요. 네, 갈 수만 있다면 지금 저렇게 배럭 들고 있는 테란 진영으로 빈집터리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건질 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찰도 허용을 안 합니다. 네, 지금 아주 그 같은 저글링끼리 전투는 안 하면서 끊임없는 견제만 계속해주고 있죠. 네. 그 쉽사리 덤벼들기가 부담스러워요, 서로. 이제 어떤 첫 교전은 각 팀의 테란이 진출하는 시점이죠. 네. 신정민 선수가 먼저 움직이죠. 저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아군 병력과 붙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저글링끼리 싸운다면 딱 눈썰미가 좋은 네. 선수가 컨트롤 잘하는 선수가 이기는 거죠. 지금은 마재훈 선수 빼야 됩니다. 네. 이쪽은 마린과 함께 벌쳐도 있어요. 아직 변형태 선수의 병력들은 중간으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형태 선수도 진출을 시도했다가 각개 요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지역팀에게 중요해. 어쨌든 경력 합류는 KR팀이 진영상 유리해졌거든요. 네. 아, 한두는 이렇게 했는데요. 자, 고립됐기 때문에 저건 좀 잃었고, 이러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능합니다. 근육 방향은 낮에어도 코네 몰아넣고 더저 수정 할 수 있어요. 진영 선수 여기서 미네랄 50팩 손해본 거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는 줬죠? 달리는 줬어요. 예. 지금 이걸 막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피해를 주냐가 두 팀에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막아도 일꾼 피해가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자, 뒤쪽에도 맞았었는데 지원이 왔거든요. 둘러싸긴 했습니다. 아, 근데 막혔어요. 네. 막히고 나서가 중요한데 일꾼 피해가 좀 자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영러시로 똑같은 타격을 줘야 돼요. 글쎄요, 이거는 그 변호태 선수 SCV 정도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좀 전에 러시로 완전히 경기를 졌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SCV를 조금 잃은 만큼 유닛을 다 갖다 부었기 때문에 네, 영원히 가고 있어요. 네, KO하다가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준철 선수의 저글링보다 마지원 선수의 저글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아진다는 네. 겁니다. 신영민 선수는 지금 골리가 둘밖에 없고 준철 선수에게는 저글링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뻔해요. 많이 못 와요. 거기에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차피 신영민 선수가 골리아 체질이기 때문에 변혁태 선수는 마인 업그레이드. 반대로 KR팀은 이제 준철 선수가 1차 타겟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복수를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KR팀은 너무 유닛 낭비를 심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인철도 서클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인철 선수가 신정민 선수의 골리앗이 모이고 진출하기 전까지 서클 콜론이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1차적으로 자신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서클 3개까지 있었고 주인철의 병력을 앞서고 돌리고 있습니다. 아, 중앙에 버티고 있는 GU팀. 주인철, 신정민 선수가 배혁 선수의 진영으로 러시를 들어갔을 때 좀 도망갈 길 생각해놓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싸워버린 게 지금 일단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죠. 아, 근데 지금 GO팀의 판단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마지원 선수가 지속적인 저글링과 변호태 선수의 많은 수의 벌처로 주인철 선수를 노려고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들어갔다가 선크골에 막히면 반대로 KR팀이 이기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리를 안 하고 오히려 주인철 선수가 방어에 신경 쓸 때 마지원 선수는 테크트리를 올렸어요. 주인철 그렇죠. 신정민 선수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진 않겠다는 얘기죠 지금. 야, 중간에도 곳곳에도 마인도 다 심어놨습니다. 그냥 다니면 당해요. 물론 저글링 벌써 쭉쭉 뽑아서 그냥 주인 선수를 밀어버리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네.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급하지 않을 필요가 없거든요. 야, 지금 GO팀이 아주 그 너무 단단해요. 네. 저거니까 갖춰오면 싸워줍니까? 리프를 좀 잡으려면 확실히 그냥 거의 몰살 수준으로 잡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준철, 신정민 선수 얻은 거 없이 유닛만 쏟아 부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신정민 선수가 거의 2대1 상황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 골리앗으로 주진철 선수의 방어 정도까지도 지켜줘야 돼요. 스모콜을 못 찍는다 마지원 선수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골리앗으로 체제 전환을 했으니까 신정민 선수가 그만큼 두 명 못 때려도 됩니다, 당분간은. 근데 변형태를 계속해서 벌쳐, 변형태 선수는 이제 탱크 골리앗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신도. 끝까지 벌쳐인가요? 아, 골리앗? 네, 네. 맞춰주긴 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조합상으로는 GO팀이 좋습니다. 왜냐면 신영민 변형태 선수의 차이는 신영민 선수가 골리앗을 먼저 갔다는 이점 외에 결국 주진철 마젠 선수의 두 선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원 주인철 선수 너무 비교가 되죠. 한 선수는 이미 스파이어트크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지금이 주인철 신정민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크게 얻어야 돼요. 서클 넣어줘야 돼요. 자, 공격하러 오는데 이것만 막으면 뭐 GO팀의 이번 팀플 승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네, 골리앗까지 같이 했거든요. 병역팀 쪽에서 병력적이네. 병역팀의 병력은 중간 끌어주고 있을 거예요. KR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공격입니다. 서클 없이 그냥 싸우고 있죠? 네, 혼자 싸우죠? 네. 주철 병역 없이 서클도 옮겨서 서클 하나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끊는 개념이었나요? 마지막 선수가 조금. 아! 입구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가요? 병역팀 예. 아예 들어와라. 네. 우리편 수비할 수 이거! 입구를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GO팀! 입구 열어준 거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판단이에요! 네, 이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팀워크죠, 이게. 네, 왜냐하면 들어오다가 각개격판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는 자신을 희생을 해서 결국 두 선수가 모두 산 거죠. 그렇죠. 아, 이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팀워크인 거죠.
야, 거기서 문수롭게 서권영대 혼자 달려들었는데 와라! 네. 권영태의 진로를 만들어줄 거다! 야, 그렇다면 아무튼 경기력이 안 끝났으면 개원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문제는 조합상 안 좋다는 거죠. 주인차선은 저글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뮤탈이 있거든요. 또 일단 강영수 선수의 볼리아 숫자 보세요. 공업 또 된 건가요? 아, 공업은 오히려 신정부 선수가 먼저 했네요. 근데 지금 공업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량에서 뒤처지면서 공은 공이력돼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나마 어떻게 보면 공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피해와 팀이 해줬는데 얻은 게 없어요. 어, 저기 입구마저 뚫리면 진짜 본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신정민 두시죠. 3회 처리 저글링은 정말 글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역전이 나오기는 글쎄요. 어떤 지오팀의 한 선수라도 어떤 그동안의 공격을 통해서 약화시켰다면 역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약화된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레어 따라 올라가고 스파이어 만들고 피타로 어떻게 뽑아서 그 마재훈 선수와 저그 대 저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계산을 하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냥 물량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KOR에게는 지금 마지막 어떤 선택이에요. 네, 지금 변형태가 상대편의 본진 쪽으로 꽤 접근을 들어갔죠. 막기 힘들겠는데요. 네, 유닛 싸움에서 저글링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각개우파감이에요. 네, 저글링 숫자가 또 많지도 않아요. 자, 전, 아, 물론 신정민 주인적 벽에 짜내 SCV라도 와야 됩니다. 이거 SCV 다 나와야 돼요. 골리앗 기림포도 미타일은 SCV를 잡겠다라는 계산이죠. 네, 신정민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정민 노란색 골리앗 꽤 있어요. 그런데 밀려서는 안 되죠.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가 꽤 늘면서 신정민 선수의 좀 업그레이드 신경 쓰면 이럴 땐 또 교전에서는 이득을 또 많이 얻어주네요. 그리고 주진철은 돌아서 상대편의 본진. 그렇죠. 3회 처리였거든요. 서브 둘밖에 없어요. 온리 저글링, 뚝심 온리 저글링.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KOR팀이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방금 전 공격처럼 지오팀이 물을 해서 병력을 다 잃고 영러시 가는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진철의 공격 방향은 마재원 쪽이 아니라 내시 변형태입니까?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거 피해 크죠? 근데 또 어떻게 또 알았는지 병력 뒤로 뺍니다. 병력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은 당분간은 안정화를 목표로. 아하, 여기 못하는 요청되면은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알리겠다. 혹은 아니면 아예 본진을 빼던가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들켜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탱크가 보라장 탱크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는 KOR팀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이제 뒤에는 낙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멀티가 좋았는데 이것마저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아니, 몰리아 지금 열전 오긴 오는데 그때 탱크까지 추가되면 곤란합니다. 탱크가 왔고 싸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신정민 선수의 업그레이드된 몰리아 숫자가 압도를 하고 주진철 선수만 그냥 뚝심있게 저글링만 뽑아서 마전의 병력이 다 어디 갔죠? 이거는 여기 미는 데는 성공하겠는데요. 네, 마전의 병력이 변형태 병력이 없습니다. 멀티 아니라고 지금 변형 생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나 보라도 병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막기만,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 분위기네요, 또. 병력 숫자는 적어도 시드 탱크의 적절한 타이밍. 네. 그리고 영러시까지 갑니까? 정말 위험할 뻔 했거든요. 탱크 없었으면 밀렸죠. 네, 지호의 운영도 조마조마하네요. 경기 잘 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는 쪽은 KOR팀인데, 지오팀 정말 잘 막네요. 아하, 이러면 결정적인 타격이네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커맨센터를 띄울 수밖에 없어요. 네. 3팩 공업을 한 대신 머신샵조차 달지 않았었거든요, 신정민 선수는. 거기에 변형태에는 셋이 이제 확장 미시에서 자원 캐거든요. 탱크로 막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일 잘하네요. 이거 다 유닛으로 바뀌죠? 이 상황은 마재훈 선수가 혹시 여기서 저글링 기습에 엘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배혁수 선수가 예전에 서지훈 선수가 팀플레이에서 2대1로 이겼듯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재훈 쪽에 뒤를 치려고 하자 변형태한테 병력 좀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를 KOR팀이 역전할 가능성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올인성 러시일 뿐이에요. 마재훈 선수가 진짜 여기서
본진이 밀려버린다 라고 하더라도 밀릴 수가 없죠. 왜냐면 변현태 선수의 탱크가 또 백업이 네.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썬크누르 시간 벌고요. 지금부터 뭐 서로 간의 어떤 팀워크, 팀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린 건데 좀 밀려주고 하나가 다 밀고 이런 스타일 선호하는 팀플도 있어요. 네. 아 자리 잡죠. 또 혼자서 또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참 이 우상호 경기 자체 정말 중반의 어떤 네, 키플레이어는 저거. 근데 또 중반이 넘어가면 또 테란에게 가지 않습니까? 네. 또 공격권은 테이어와이 선택을 하는데 스스로 지쳐서 지지를 치겠는데요. 네, 이거는 탱크 하나도 못 잡죠. 탱크까지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아 병력 전멸. 신정민의 본진은 무력화됐고 이제 준철밖에 안 남은 준철은 막 해체 상태예요. 지지 지친 거예요. 지지 대화팀 큰일인데요. 네. 아 믿었던 준철 신정민 조합마저 마재현 변형태에게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선수는 좀 고개 비행을 좀 확인했습니다만 앞서서 변형태 진로를 확보하기도 마저 병력도 희생시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가 막힌 멤버들이 나왔어요. 인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마재윤 변형태 그런 장면이 나왔으니까 지효가 세트 스코어 2대5로 앞자랑할 수밖에 없죠.